네,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늘 아낌없는 네, 저희가 이제 원효 바로 주신 시작합니다. 네. 예, 아산 나눔재단 네, 마루 1180 네, 정남희 이사님, 이사님 네, 여기 오신 이혁기 팀장님, 네. 예, 그리고 아직 네. 다른 사람은 네. 없습니다. 네. 뉴 새로운 분이 한분 오시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뽑고 계시다니까 네네네. 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 혹시 아산 나눔재단과 네. 마루 1180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네. 지원해 많은 주셔도 신청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네. 다른 우리 지원해 추 네. 예.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네. 네. 예, 노해 아 잠깐만 서정훈 본부장님 네. 예, 노해성 팀장님 네. 예, 박상영 주임님 주임님 네. 박상영 제가 요즘,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네. 하도 요즘 안 나오셔서 얼굴도 까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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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이제 조만간 일이 끝나듯이 네네. 내려오신다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 네. 이어서 아 저는 네, 대표님이 예.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되게 많으셔서 예.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약간 피해가시긴 하셨지만 저는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좀 질문 드렸으면 하는데 아까 또 차장님이 약간 힌트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그 전 세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만드는 거 자체는 아주 엄청난 막 노하우가 있다거나 기술적인 게 뭐 집약돼 라고 느껴지진 않게 말씀을 주셔서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이게 정말 시장이 있고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른 회사가 금방 따라서 만들 수 있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그렇게 그 찍는 기계는 따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장점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예, 간략하게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기술의 수준이 네. 이제 한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어느 정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어서 저도 뭐 우리의 기술이 예예예 예, 예. 예. 뭐 교만하게 뭐 이거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라고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는 앱손하고 HP밖에 없어요. 아. 예.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죠.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유일하게 로봇프린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실,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프린터 잘 만들고 그런 거랑은 다른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하죠. 아 그런가요? 예, 지금은 아, 이미 프린터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팔았고. 몰랐네요. 네. 팔았고 이제 그런 또 이게 사무용 프린터하고 뭐 상업용 프린터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르죠. 거기는 이제 잉크젯 공법이지만 이제 말하자면 피에조 공법으로 쓰는데요. 네. 근데 피에조라는 이 공법이 벽에까지 잉크를 도달시켜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헤드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에어하고 잉크하고 같이 나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거리로 나가서 색상 값을 물고 나가서 색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못 만드는 건 아니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 사람이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경쟁력, 경쟁력 우리 회사의 예. 진정한 장점 저희가 지금은 로봇 회사지만 사실 또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 저거 누가 그렸냐 정말 잘 그렸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저거 누가 그렸어 와 너무 이거 시각공예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비율이나 뭐 이런 것도 예. 잘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이렇게 보기 싫은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로봇 회사지만 디자인 전문 회사로서 지금 이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경쟁력입니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러면 예를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네.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아파트 회사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딱 그런데요. 저희는 네. 그 LG 그냥 저희끼리니까 막 말하거든요. 저희는 네. 브랜드도 네. LG 자이가 네. 나오기 전에 LG 빌리지라는 네. 브랜드였고요. 네. 아, 예. 저희가 이렇게 벽면이 되게 넓은데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LG 써 있고 뭔가 그래서 강조를 해야 되니까 V자의 V를 거의 꽃처럼 이렇게 확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뭐 206동, 207동 네. 이런 거밖에 네. 없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새로 한 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종합 디자인 회사로서는 그렇죠. 거기에 보통 뭐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아까 뭐랄까요 뭐 화가나 이런 데랑 라이센스를 맺어서 정말 유명 작품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 중에 뭐 갖추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디자인 회사로서 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네. 그걸 시연하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 대표님 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
그것도 뭐 자연과 그렇죠, 그렇죠. 어우러진 네, 네. 위치냐 아니면 시내에 있는 위치냐 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연령대는 네. 어떻냐 이런 것들 또 뭐 또 혹시 또 뭐 그 지방에 그 그렇죠. 지역에 네, 네. 어떤 뭐 전통적인 뭐 그 스토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냅니다. 바다 안에다가 네. 이제 저희들은 지금 뭐 말 만들기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말 그렇죠. 만들기 특히 그림이나 벽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시고 네, 네. 많이 시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아파트도 이제 결국에는 마을이잖아. 몇백 세대가 모여서 그렇죠. 사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획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말씀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 실제 주 타겟이 되는 고객층은 네. 그 뭐 분여회 그 회장님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회 뭐 대표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아파트 시공사인 건가요? 어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이제 아파트 도색 시장의 의사결정 종류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주고요. 아, 결정권자고 이미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 재도색 시장은 입주자 대표들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 대표들을 찾아가서 이제 영업을 많이 네. 해야 되죠. 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 시안도 막 제공해 주시나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예, 당연하죠. 뭐 미래형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가족형 뭐 이런 네, 예, 예. 아, 그렇게 당연히.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면 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는 가격은 실제 그 인력 비용을 통해서 그리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예. 해주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4천억 시장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4천억 시장이라는 건 재도색 시장. 예, 재도색 시장.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 시장은 따로 하면 있습니다. 훨씬 더 크죠.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뭐 건설사랑 예. 왠지 건설사랑 일하면 예. 우리나라를 그냥 휩쓸 것 같은데, 예, 휩쓸고 건설사들도 이거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도 싸고 좋은데. 네. 근데 매출은 사장님 뭐 회사 매출은 뭐 아직 뭐 굉장히 미미하죠. 뭐 미미한. 네. 뭐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네. 있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건설업에 이렇게 부닥쳐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가 있고요.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기존에 이미 사람으로 인력으로 하는 협력업사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 관계들이 다 있다는 이런 부분들 하나. 두 번째는 건설회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회사들은 몇 개의 회사 빼고는 결제가 안 좋습니다. 돈 받는 게 힘들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중견회사의 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가서 우리가 도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돼서 그럼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아파트 한 채 가져가. 아~ 공사비 대신에.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제가. 그런데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러나 재료비도 현금으로 다 줘야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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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협력사가 네.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 아~ 외부는 우리 위험한 걸 로봇이 대신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근데 내부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아~ 얘기죠. 협력사들한테 우리는 네. 다 돈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10억 공사하면 그분들한테 모여서 거기 합숙하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겠네요. 네. 5, 6억을 주고 나면 우리가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뭐 또 어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것도 중소기업은 죽거든요. 아직까지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안 가는 이유 물론 가면 돈은 됩니다. 근데 돈이 된다는 얘기가 매출만 커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덕이 되고 남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부를 때는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갑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몇 개 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인 LH 같은 공기업. 아까 이제 LG 빌리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LG하고 GS라는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GS 자이 정도. 아, LG 자이가 아니군요. GS 자이. 예. 죄송합니다. GS 자이군요. 뭐, 우리 네. 예. 그다음에 뭐, 뭐 H 네. 뭐 네. 예. K 뭐 네. 이런 데 이제 거래를 네. 하고 있죠. 예. 자,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회사가 결국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모멘텀은 어디서 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에 네. 대한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뭐 저희들이 미래 가능성은 확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네.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위험의 외주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균 씨 이게 뭐 네. 얼마 전에 또 장례식 또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대기 환경 보전법이 이제는 뭐 제도장 시장까지 그렇죠. 이제 적용을 네.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지금 법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기회는 많고요. 또 뭐 글씨 쓰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픽을 하는 사람, 네. 동호수를 적는 사람, 네. 또 회사 마크를 이렇게 네. 아파트 벽에 그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30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30명이 돌아가시면 전국을 다 커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걸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30명밖에 없다는 거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30명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거의 대부분이 다 70이 넘으셨어요. 장인분들이시네요, 그냥. 그렇죠. 장인분들이죠. 근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죠. 안 하죠. 위험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거를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조금만 지나면 네. 예, 이제 대표님 회사의 시대가 오겠는데요. 예. 이게 저는 급하게 가지 않고요. 네.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네. 예. 사회에서 부르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야 가치도 높아지는 네. 거고. 네. 예. 그냥 뭐 왠지 빨리 가는 게 왠지 대표님 저 배나무 아래에서 배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버리고 있는 듯한 그래서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봐야죠. 투자자 관점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실제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 너무 네. 길게 보시거나 아, 투자하고 났더니 여유를 너무 차리셨다거나 아,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막 시간을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네. 사회적 분위기가 저희도 이제 기자니까 사회를 좀 이렇게 좀 기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네. 로우프린트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게 뭐냐면 단적인 예로 짧게만 하나 딱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페인트를 실제로 분사하시고 칠을 하시다 보면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시죠. 너무 많이 날리는 게 보이죠. 예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사실은 로우프린트 같은 회사가 가지고 계신 기술을 통해서 방진막이라고 하죠. 그 옆에 차단막 같은 거를 설치하셔서 페인트가 날리는 걸 막으시는 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법도 통과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네. 그리고 이 아까 무인화를 추구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적인 사회 분위기. 그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절감과 다양한 효과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로고프린트 시대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투자하신 지는 한 2년 되신 거죠? 아닙니다. 2년을 저희가 쭉 지켜봤고 그거, 네. 네,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6개월 이제 6개월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한 2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다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이 말씀을 믿는 걸로 네, 네, 네. 자, 대표님 대구의 기업이에요. 이게 좀 네. 특이하게 네. 이게 서울 기업도 아니고 대구에서 이런 사실 로봇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그쵸, 응용하시는 수는데 혹시 지방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거나 네. 아니면 좋은 점이 있다거나 뭐. 네, 또 혹시 장점이 있거나 뭐 어떤가요? 지방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좀 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지방에는 아파트도 적고요. 또 일단 대구라는 그 지역 분위기 자체가 좀 보수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아파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보고 와 정말 네. 신기하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울에 와서 그림을 그리면 그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SNS에 홍보를 해요. 그렇죠. 대구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역이네. 대구 네 사랑합니다. 예, 아무튼요. 예. 대구가 고향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럼, 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서울하고 대구하고 좀 다르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 자체가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에 그렇죠. 비해서 아직까지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대구에서 살아남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글로벌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뭐 싱가포르도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셨다가 네. 이제 신용 회복 그러니까 아까 개인 회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사실 사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하게 어떤 점들을 하셔서 그렇죠. 어떤 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조금 네. 어떻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는지 하고 뭐 네.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네. 뭐 이런 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네. 좀 해주시면 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신용불량자들 제 창업자들한테는 제 창업자들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은행 가서는 대출이 안 되고 네. 보증서라든지 네. 어려우니까요. 네. 투자회사 가봐야 투자회사들도 신용불량자라면 일단 투자를 네. 안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자분도 네. 계시지만 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시중불량자가 아닐 때 투자를 해주시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본 다음에 하신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활용을 했던 그 방법은 뭐냐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젤한테 제가 1억을 받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고 1억을 받으면 지금은 제도가 좋아져서 엔젤 투자 조합에서 2억을 투자를 2억까지 2억까지 매칭으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저는 1억 1억 1대 1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2억 6천을 받았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2억 6천을 받았고 그때는 매출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지 않느냐. 나는 뭐 사업을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다. 죽기로 각오한다. 죽기로 각오한 사람을 투자를 해라 해서 2억 6천을 받았고 그 매출이 0원일 때 2억 6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또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얼마였느냐면 6,800%가 성장했습니다. 네. 0원에서 6,800만 원을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투자해줘서 네. 내가 매출을 이렇게 올렸으니 한 번 더 투자해주면 이제 살아남는데 문제없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투자해달라 해서 이제 투자를 제가 받게 됐고 그렇게 투자를 두 번 받으면서 이제 회사의 모양이 더 이제 갖춰지고 갖춰지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용불량자도 해결이 되었고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기술보증서도 끊고 네. 또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다른 지금은 이제 현재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크라우드 펀딩도 성공하게 네. 되고 제가 크라우드 펀딩은 3억도 성공하고 7억도 성공하고 그렇게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만 어떻게든 좀 지혜롭게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찾아봐야 돼. 그렇죠. 예, 계속 찾아봐야 돼. 끝까지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서 이제 그런 그 길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진짜 본인이 알고 계신 노하우를 딱 얘기해 주셔서 네,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자, 이제 그 우리 사업에서 여태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한번 또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네. 바꾸시면서. 네.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까 엔젤 투자를 하신 네. 분이 도움을 네. 또 주셨고 네. 그다음에 그런 돈이 좀 충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예. 뭐 다른 방법을 또 해결하신 건 있으신가요? 일단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시도를 한 거는 이제 과제죠. R&D 과제. 국가 중소기업청의 네. R&D 그렇죠. 과제. 되게 산업 통상자원부의 R&D 과제, 그다음에 로봇산업융합,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의 이런 그런 과제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고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또 다음 또 과제까지 이렇게 그렇죠. 또 연결이 되고 네.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기업을 예. 투자해 오셨는데, 자 앞으로 뭐 계획이나 또 어떤 창업자를 찾고 계신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미라클랩은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미디어업이라는 것도 좀 많이 위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거대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나서 그 미라클랩이라는 존재가 이제 매일경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뭔가 새 지평을 여는 스타트업분들 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길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플랫폼이 워낙에 장악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 미디어업의 본연, 즉 저희는 이제 미디어업의 본연을 저널리즘의 본질 가치인 네트워크와 네, 그다음 진실에 대한 얼마 갈구 그렇죠.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정말 잘 지켜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네. 좋은 데가 있는데. 비즈니스 완성을 못 시켰네요. 저희 쫄투가 아, 예. 진정성을 가지고 네, 이렇게 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예, 완성을 예. 못 시켜서 저희가 미라클랩에 예. 갈 수가 없겠네요. 예, 저희는 그 뭐 평균 조회수가 1,000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다. 네, 1,000명만 딱 보게 하려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하시면 지금 쫄투는 이미 플랫폼이시기 때문에 예. 아, 네. 조금만 더 이제 저희가 좀 하실 수 있게 법인화를 네. 만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저희도 네, 검토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요 지금 네. 보고 계신 그런 예를 들면 그렇게 그래도 미디어의 미래처럼 보이는 네. 뭐 그 보고 계신 게 있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정말 유튜브의 약진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유튜브에서 네, 네. 조회수 나오는 수준이나 어르신들까지 쓰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K-POP 그
그 아시겠지만 노래들의 조회수가 다 이제 1억회가 넘고요. 막 폭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아 정말 이제는 TV에서 뉴스를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좀 새로운 미디어 이런 쪽 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 편집장을 하셨던 질 에이브람슨이라는 분이 네. 그 뭐 진실의 상인이라는 책을 네. 쓰셨더라고요. 네. 그 책을 이제 좀 읽고 있는데 결국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현상 즉 파도의 그 파고일 뿐이고 그 밑에 있는 본질적인 흐름 해류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드렸던 진실에 대한 얼마나 갈구가 강하냐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외압이나 저기 뭐 옆에서 칼로 찌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어떤 자세 그리고 그 이상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본질을 정말 잘 갖추고 계신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기술이나 이런 뭐 새로운 흐름 네, 이런 거에 막 흔들려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 본질을 그 흐름에 잘 얼마나 잘 얹어서 네, 새롭게 재해석하고 독자분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네. 네, 근데 잠깐만요. 우리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네. 진실을 추구하시는 분들보다 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찾으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요? 그게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자기 입장에서의 진실을 찾는 거니까요. 네. 네. 자기 입장에서의 진실? 그렇죠. 아, 아무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시는 것들이 그 영상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익숙해지신 분들, 그렇죠. 네, 좀 젊은 세대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는 건데 그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한테 씹어서 삼키기 쉬운 컨텐츠냐, 네. 만족감을 주느냐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 프린트는 네. 뭐 어느 정도 부합했던 뭐 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 일단 저는 비즈니스란 것과 저널리즘이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업의 네. 저는 본질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절박함, 헝그리한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에 대한 네.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루크라티브하게 네.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느냐가 그렇죠.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맞습니다.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시는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네. 로우 프린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가 네, 좀 마무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네. 대표님 우선 네. 예 우리 로우 프린트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랑이나 아니면 네. 네. 포부 같은 걸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로봇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그렇죠. AI 로봇이 네. 굉장히 이슈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게 동그리 청소기, 네. 청소하는 로봇 이런 로봇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 주부들의 어떤 그런 노동을 대신해주는 맞습니다. 사실은 편리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편리성의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로봇들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주 52시간 상관없습니다. 생산성의 가치가 있죠. 이제 우리 로봇 프린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혹은 죽음을 줄이는 생명 존엄성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네. 로봇업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기보다는 위험한 일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로봇 회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아파트를 이제 눈에 들어오면 로봇 프린트 생각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파트 도색한다라고 하시면 로봇 프린트를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 아까 네.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로봇화를 해서 네. 생명을 구한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여러 번 해 주시네요. 네. 네. 예. 자, 대충 이제 네, 정리하되 네. 자, 어떻게 저는 너무 네. 재미있게 들었고요.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재밌어서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런 그 애환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국 사업의 본질이 뭐냐? 이 절박함이다의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끝판왕 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에서만 보면 뭐 제가 아직 이 분야를 많이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듣고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이 비즈니스가 B2B냐 B2C냐를 좀 더 명확히 봐야 되는데 매우 B2B에 가까운 것 같다. B2B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건설업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데 그쪽을 다 개선해내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B2B 중에서도 기업보다는 차라리 관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돈도 받을 수 있고 성과도 증명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가 한 거지? 라는 입소문이 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될 만한 수도권 이런 데다가 아까 자금의 여력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송 대표님 반 넘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자금을 추가로 받아서 예를 들면 저 만약에 저는 원래 마케터 출신이니까 저보러 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이 용인 수지에 있는 LG 빌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될 만하고 사람들의 눈이 많이 띄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살아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데 한 5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그냥 무료로 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드 바이 네. 회사를 알림으로써 그거를 가져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은 결국 누가 어떻게 보면 가져가느냐의 문제고 위험 외주화된 위험을 로봇으로 해결한다라는 명제까지 가져가면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결국 시간 싸움일 거거든요.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무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다만 이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드는 쪽이 어떻게 보면 IT화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IT로 완전 넘어오셨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하기 전에 빨리 송 대표님을 꼬시셔서 예, 숨도 쉬지 않고 그 마케팅적으로 치고 나가시면 훨씬 의미 있고 큰 정말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보이시면 투자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많이 넘어가셨어요. 홍 대표님 말만 들으면 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그 정말 그 오늘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미러클 랩에서는 절박하고 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사업가 네.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잘 맞는 그렇죠. 뭐 우리 대표님을 모신 것 같아서 참 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께서 아 좀 상상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오늘 그런 그렇죠. 것들이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또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를 하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약간 경직된 모습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아 이거 가지고 이런 건 안 될까 저런 건 할 때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님께서 그 또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제 생각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나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좀 떨쳐낼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비전이 좀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이나 대표님께서 네, 네, 네. 계속 좀 컨설팅을 해주시면 예. 밥은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좀 더 많이 남았다. 라는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는 이제 우리 뭐 마무리를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네, 네. 우리 네. 신 기자님 저 우리 네. 쫄투를 네. 보시는 분들에게 네. 네. 마무리 발언으로 네. 뭐 출연 소감이나 네. 네. 저희도 이제 로봇프린트 를 투자를 할 때 쫄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역시 기자분이랑 말이 과감하게 네, 결정을 했었고 네. 지금도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쫄 계획은 없습니다. 아. 네. 네. 쫄지 말고 계속 투자하는 네. 그런 쫄투 네. 네. 방송 영원히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예, 그래서 그런 혹시 그 네. 지금 아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미러클 랩의 그런 비전 네. 뭐라고 할까 그런 기준에 맞는 분이 네. 계시면 네. 미러클 랩으로 연락을 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네. 될까요? 네. 저기 따로 어떻게 사이트 같은 게 사이트에 여기 네. 자막이 여기 깔리네요. 네. 뭐 나갈 예. 메일 저희가 네. 편집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네. 나가진 않고요. 하여튼 미러클랩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신 거죠? 예예예. 예. 네.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네 인터넷에 미러클랩 홈페이지 예.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예. 거기에 뭐 그거 지원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 지원 이메일 코너가 있고요. 네. 본인께서 쓰시면은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이메일이 네. 포워딩 됩니다. 제 네.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네, 특히 매일 경제 네. MBN하고 뭔가 네.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쵸.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이제 저희 보고 기사를 써달라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거는 조금 약간 저희가 예, 그건 아까 안 된다 네, 말씀드렸고 네,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